짱공유 무서운 굴터의 백천혜님의 글입니다. 학원 2학기 1부. 먼저번에 개건달과 넘버2 이야기를 했었죠. 꽃미남 극장 사건이 마지막이었고 그때 막 대학 입시를 치르고 저와 넘버2는 열심히 시험을 치렀고 우리 개건달은 시험장에서 처음 10분 동안 연필 굴리고 나머지 시간은 잤다고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시험 시간에 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아예 대학 포기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자, 가슴 졸이며 그렇게 지내다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넘버2는 고배를 마셨죠. 개건달 합격입니다. 그땐 전문대학교라고 했었죠. 혼자 합격입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시험 치른 저희들은 떨어지고 연필 굴리고 뒤집어 주무신 분이 합격입니다. 아, 넘버2랑 술 한잔하며 얼마나 서럽고 세상 더럽던지 그날 개건달 죽어라 밟았습니다. 졸업 시즌을 넘기고 넘버2랑 열공 분위기에 휩싸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때 명성 있는 학원에 등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곤 했죠. 그 시험 성적을 토대로 반편성을 했습니다. 다니던 학원의 반 이름이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등등으로 성적 순으로 학생을 편성합니다. 수업 내용도 다르고 편성된 교육 진도도 다르고 수업 시간도 다르고 여하튼 그때는 인생은 오로지 공부다 라는 시대였죠. 저와 넘버2는 연대반에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학원이 70년대 세워진 유서 깊은 학원이며 지방이었지만 꽤 유명한 학원이었답니다. 약간의 스파르타 시계, 규율도 엄하고 그랬죠. 그치만 넘버2와 제가 첫날 배운 것이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바로 담치기입니다. 개건달의 긴급한 호출에 의해서 둘이 학원 담벼락을 넘었죠. 그때 휴대폰은 고사하고 그 유명한 삐삐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맘 졸이며 나와보니까 당구 한 판 때리자고 이놈 쉐리 아주 공공의 적이었었죠. 그렇게 평범한 학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넘기고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넘버2랑 저랑 당구에 살고 술에 죽고 가출도 해보고 별 지랄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 좀먹고 있었죠. 우리 학원이 유서 깊은 만큼 지금 생각에 한 20년은 넘은 학원으로 기억됩니다만 건물이 무척 낡았죠. 그 학원은 5시까지 절대 입출입을 못합니다. 아예 수유 아저씨가 오전 8시 땡 하면 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오후 8시에 열립니다. 밖으로 나갈 길은 역시 담치기밖에 없었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조그만 운동장이나 건물 옥상에 학생들이 모여 커피 마시며 조잘조잘 거렸죠. 건물 옥상이 평평해서 쉬기가 딱 좋거든요. 저와 넘버2와 항상 건물 옥상에서 잘 놀곤 했습니다. 그날은 오후 야간 학습 중이었습니다. 서울대반, 연고대반은 야간 학습이 필수. 나머지 반은 희망하는 학생들만 야간 학습했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단 토요일은 5시까지만 수업하고 나머진 알아서 하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노는 것에 지친 넘버2와 저는 이제 공부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밤 늦은 시간까지 열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학원생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되새겨보지만 정확한 시간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저녁 8시 정도 됐을 겁니다. 넘버2와 저랑 담배 한 대 꼬시려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죠. 그때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등장했던 것이 소니의 워크맨과 파라소닉 미니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소니 워크맨 플레이 시키고 귀에 리서버 꽂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많이 듣던 노래가 스콜피언스 거였죠.
시커먼 어둠이 내려앉은 옥상은 아무도 없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없더군요. 저와 넘버투는 담배 한 대씩 물고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를 때립니다. 학원 위치가 시내 한가운데라 요란한 조명이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물을 식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을바람이 싹 스쳐갈 때면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음악에 심취해 있을 때 넘버투가 커피를 뽑았습니다. 음악과 조용한 분위기, 커피, 그리고 한가치의 담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커피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피우는 줄담배의 매력 속에 빠져있을 때쯤. 어라? 저기 사람이 있네. 기집애 아이가. 넘버투가 뭐라고 합니다. 돌아보니 옥상 난간에 웬 여학생이 미동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것이는 뭐하노? 저서 혼자 미친 거 아이가? 그러게 말이다. 혼자 저서 뭐하는 거고?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땐 교복 자율화가 되어서 평상복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 자율화가 되었죠. 그런데 무슨 교복 비스무리한 걸 입고 있더군요. 촌티 팍팍 나고. 유난히 생머리가 허리까지 왔었고 치마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확신했죠. 위에 옷은 하늘색 비슷했고 아래 치마는 남고색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치마도 요즘 교복에 비해서 많이 길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그 애가 서 있던 곳 바로 맞은편 건물이 학원 건물보다 높은 20층짜리였고 마침 그 건물에 설치된 나이트클럽 간판 조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어머야, 혼자 진짜 괴로워 보이네. 혼자 저서 야경 보나? 그냥 진짜 미친 척하고 뛰내린 거 아이가? 저는 넘버투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이 새끼가 미친나? 저서 물 뛰어내리나? 여기 10층인데 떨어지면 아작나는 게다. 안 그러면 저서 뭐 땜시 적하고 있노? 움직이지도 않는구만. 정말 미동조차 하지 않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바람이 제법 불었었는데 머리카락조차 휘날리지 않더군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내리를 강타했습니다. 야, 한번 가보자. 넘버투에게 이야기하고 막 벤치에서 일어서는데 꼼짝하지 않던 애가 앞으로 그대로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와, 정말 오마이갓. 저는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버렸고 넘버투는 입에 머물고 있던 커피를 뿜어댔죠.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요. 저것이나 미친... 넘버투의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애가 서 있던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뛰내린 거 맞지? 정말 뛰내렸지? 넘버투는 몇 번이나 저에게 같은 말만 해댔습니다. 그 애가 서 있던 곳에 도착한 저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커멓게 어둠만이 깔려있어서 안 보입니다. 학원 건물 뒤편입니다. 토요일 저녁이고 해서 불이 다 꺼진 관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르다시피 옥상에서 1층까지 초고속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야, 경찰! 경찰부터 부르자! 저는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신고부터 떠올렸습니다. 1층 현관에 도착하자 마침 수희 아저씨가 쓰레기통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어떤 애가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린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수희 아저씨도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어? 어디고? 어디쯤이고? 건물 뒷마당 쪽입니다. 빨리요. 수희 아저씨는 열쇠고러미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린 뛰는 가슴을 쓸어 담을 겨를도 없이 마구 뛰었죠. 아저씨, 빨리요, 빨리! 아저씨와 함께 뒤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갔죠. 찾아보았습니다. 그 여자애를.
그런데 없습니다. 정말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손전등을 들고 1층 불을 다 밝히고 몇몇 남아있던 애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내려다봅니다. 옥상에서 애가 떨어졌어요. 제가 큰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쫓아 내려옵니다. 함께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30분 동안을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더군요. 저와 넘버2가 수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바로 전 이야기를 소상히 아저씨께 설명하고 문제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아까 그 애가 서있던 곳을 정확히 비추더군요. 저 자리 맞지? 저 자리에서 맞지? 저 자리 맞습니다. 분명 저만 본 게 아니고 이 친구도 같이 봤습니다. 분명 저 자리 맞습니다. 바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혹시 자세히 봤나? 그게 이상하게 안 보이드나? 예? 그냥 머리 상당히 길고 허리까지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그리고 치마 입고 있었고요. 확실하다니까요. 그때 수의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시더니 내려가자. 너희들이 헛구봤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떨어지긴 뭐가 떨어졌다 했었노? 이놈의 쉐리들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옥상에 못 올라가노? 아저씨는 화를 내시면서 옥상 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수군대며 저희들을 쳐다보더군요. 에이씨발, 우리 그만 가자. 넘버2랑 저랑 보따리 싸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학원을 나오는데 수유 아저씨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째려봅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황당하기도 해서 거면쩍게 걸어나왔죠. 둘이서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봐라, 진짜 아이가? 너도 봤지? 넘버2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실감이 안 난다. 분명 그것이나 자살한 거 맞다. 아직까지 눈에 선하다. 분명 떨어졌는 것까지 분명하다. 뭐랄까, 만약에 떨어지면서 방향이 꺾인 거 아이가? 혹시 다른 곳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거 아이가? 야, 봐라, 사람 몸무게가 있는데 낙엽도 아니고 떨어지면서 벗어나봤자 얼마나 벗어났겠나? 글도 그렇네. 그러면 니하고 내가 본 게 뭐이고? 둘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마주칩니다. 귀신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들자 머릿속에서 마구 회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봐라. 수희 아저씨 어찌 그에 서있던 자리 정확히 알고 있노? 아, 씨발 맞네. 그래고 물어보더라 아이가 그의 모습을. 맞다, 맞다 카이. 분명하대. 우리가 귀신 본 기라. 옛날에 정말 그 자리에서 자살한 것 같대. 저랑 넘버2는 그날 본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정상적으로 학원을 갔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기 싫은 경험을 넘버2가 겪게 됩니다. 그때 저보다 넘버2가 먼저 그 애를 보고 말았죠. 이 녀석의 학원 생활은 아주 힘들게 됩니다. 백션의 실화 이야기 학원 이야기 2부. 님이 쓰신 글들 정말 실화냐 하는 질문 공세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창고도 실화요, 어릴 때 주차장 소년도 실화요, 고등학교 때도
극장에서 고양이 사건도 뭐 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간간히 말씀드렸죠. 제가 박수무당이 될 뻔도 했었다는. 뭐 그네들 말로는 그쪽으로 소질이 약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지만 한 번은 정말 심각한 경험을 했었죠. 아주 어릴 때인데 제게는 귀여운 누이가 하나 있답니다. 어릴 때는 개구쟁이라서 장난도 많이 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동생 치마를 빼뜨려 입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 치마 입고 신나게 놀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치 술 먹고 필름이 끊긴 사람처럼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었는데 부모님 말로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마당을 막 빙빙 돌며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 네버 치마를 입지 않는답니다. 뭐 입을 이유도 없겠지만 말이죠. 지금에야 들은 거지만 친가나 외가 둘 다 몇 대 이전에 그런 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제가 영적이란 존재를 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겠거니와 저도 우연한 기회에 몇 번 경험해봤다는 것이 다입니다. 물론 저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렇다고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인생을 살아가며 추억이라든지 조금 이상한 경험 정도로만 치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좀 됐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은 아니고 지방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존재를 님만 보게 되나요? 뭐 아니면 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님하고 같이 생활하면 귀신 볼 수 있나요? 에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읽고 난 다음엔 잊어버리세요. 자, 그럼 학원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넘버2와 저와 분위기를 살살 살피면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온스럽기만 하네요. 물론 점심시간 때 후딱 옥상에 뛰어 올라가 봤죠. 그 애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보도블럭과 학원 뒤편에 심겨져 있는 나무 몇 그루 뿐이더군요. 떨어졌다면 거의 수직 낙하할 것이고 다른 곳으로 떨어질 확률은 제로이더군요. 저랑 넘버2랑 한숨 한번 쉬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은, 아니 네 개죠. 네 개의 눈을 현혹시킨 그 무엇이 도대체 정말 귀신이란 말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개건달이 놀러왔습니다. 이놈 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지 거의 맨날 놀러옵니다. 우린 열공해야 되는데 이놈이 아주 공공의 적입니다. 당구 한 게임하고 물리는 놈이 술 한 잔 사기 내기를 했습니다. 제 수지가 짠돌이 150이라 웬만하면 물리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지대로 걸렸습니다. 된통 뒤집어 쓰고 제가 술 한 잔 샀죠.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기집애 이야기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 등등. 바로 토요일 사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건달도 먼저 본 경험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진 놈이라서 우리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고딩 때도 제가 꿈풀이 해주거나 관상도 보고 뭐 손금도 잘 봐주고 해서 별명이 귀신씨인 놈이었거든요. 이놈들 제 말이라면 정신이 홀린 듯 믿는 녀석들입니다. 저는 분명 오래전에 그 자리에서 자살한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겁도 팍팍 줘가면서 말이죠. 뭔가 한이 남아서 지방령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 지방령은 보통 사람에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이 깊으면 원한 령이 되는데요. 이놈들은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간혹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겁을 팍팍 줬죠. 뭐 술자리니까 뻥도 약간 가미하고 재미도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양념도 팍팍 쳤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자살한 사람 있는가 조사 한번 해볼까? 개건달이 때 아닌 제안을 불쑥합니다. 뭔 수로 그걸 조사하나? 아, 그거야. 수유 아저씨가 혹시... 제가 말끝을 흐리자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척 화를 많이 내신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시도군을 당할 수도 있어서 궁금함보다 내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퍼다가 상당히 많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랑 넘버2와 가방이며 소지품을 그대로 교실 위에 펼쳐놓고 나온 상태라 수습하러 학원으로 갔습니다. 개건달도 실실 따라 들어왔고요. 교실에서 막 짐을 꾸리고 있는데 넘버2가 화장실 간다며 나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10시가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학원 화장실 구조가 왼편은 여학생용, 오른쪽 복도 끝은 남학생용입니다. 우리 교실이 왼편 복도 제일 끝 교실이라 교실 문을 열고 나오면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여학생용 화장실이죠. 우리 교실에서 남학생용 화장실로 가려면 오른쪽 복도 끝까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반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가 반 이상이고 저는 가방을 다 챙겼는데 화장실로 갔던 넘버2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복도 베란다에서 개건달하고 담배 한 대 꼬실리고 있었죠. 아이씨발 큰 거 하러 갔나? 와 이리 안 오노? 아이씨 애리 뭐하노? 한번 가보자. 저랑 개건달이 남학생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각 사로마다 단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개건달이 한 사로의 문을 손으로 쾅쾅 치면서 야 넘버2야 그만 싸고 나왔나? 네 오바이트 하고 있지? 이 새끼 어쩐지 술 진하게 퍼마시는 것 같더만. 묵묵부답입니다. 이 쉐리가 화장실에서 디비졌나? 개건달이랑 저는 하나씩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모두 사람이 없었는데 한 군데가 잠겨있더군요. 아 넘버2! 네 뭐하노? 화장실 문을 팡팡 때리며 말했는데 아, 누구야? 무슨 일이고? 웬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나온 저와 개건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쉐리 도대체 어디 갔노? 다시 교실로 돌아와 보니 넘버2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야, 건달아,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 저랑 개건달은 미친 듯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문을 열어 젖히자 몇몇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팀도 보이고 한 10명 정도가 있더군요. 저는 코너를 돌아 그 애가 서 있던 그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씨발 저 새끼 저기서 뭐하노? 제가 소리쳤죠. 개건달도 상당히 놀란 표정입니다. 그 애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넘버2가 아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서 있는 겁니다. 야 이 개새끼야! 개건달이 고함을 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넘버2의 허리춤을 껴안고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만 이내 다들 볼일을 보고 있더군요. 이 쉐리, 제가 꽉 껴안았는데 그 느낌이 뭐랄까? 오싹하고 더욱이 사람 몸 같지 않게 너무 빳빳하게 굳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건달도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저도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더군요. 그때 개건달이 넘버2의 멱살을 꽉 움켜잤더니 개 끌어가듯이 질질 끌고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뒤에서 부축하고 가는 동안 넘버2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조금 진정시키고 베란다로 데려 나왔는데요. 쉐리 베란다에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저와 개건달은 무슨 일인가
너무 놀라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담배 두 대에 불 붙여서 한 대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시리, 전 이렇게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성격도 강직하고 온고집적인 그런 녀석인데 말이죠. 담배 물려주니까 한 모금 빨아당기더군요. 네 거기 뭐하러 올라갔노? 백션의 실화 이야기, 학원 이야기, 3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미지는 뭐랄까,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진 않습니다. 복선이 있는 그림들이죠. 갑자기 웬 이런 그림이냐고요? 나중에 왜 이 그림이 올라갔는지 아시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내용에 등장하는 물건, 그런 환경들 모두 전체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의 결말을 알고 있는 저는 왜 그때 그렇게 사건이 전개됐는지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런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갑자기 왜 그 애가 넘버투랑 저에게 나타났는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을까, 아니면 원한에 사무쳐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저와 같이 사건을 풀어가 보자고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넘버투가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교실 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여자 화장실 쪽으로 눈이 가더랍니다. 막 누군가 들어선 것처럼 화장실 문이 덜컹 열리고 있었다는군요. 그냥 가려고 하다가 워낙에 느낌이 이상하게 다가와서 슬쩍 몇 걸음을 옮기고 고개를 내밀어 보았더니 그때 화장실 문에 얼굴만한 창이 있어서 안쪽을 살짝 볼 수 있었죠. 물론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세면대와 거울 정도는 보입니다. 세면대 코너를 돌아서면 각 화장실 사로고요. 그런데 그 세면대 코너에 웬 사람의 뒷모습이 살짝 보이더랍니다. 화장실 안쪽은 불이 밝아서 확연히 보였는데, 아씨바, 생머리까지 치렁치렁한 것이 짙은 남색 치마가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더욱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더랍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토요일날 본 그 기집애 분명하답니다. 넘버투는 비명도 못 지르고 막 다리가 후덜후덜거려서 뒤로 뻘뻘 물러나서는데 갑자기 수도가 틀어져서 물이 쫙 하고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아스바, 너무 놀라서 넘버투는 앞도 안 보고 막 뛰다시피 했는데요. 자기가 계단도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문이 가로막고 있길래 확 젖혀서 열었더니 찬바람이 얼굴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어두컴컴한 칠흑같은 어둠과 함께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갔는지 지도 모르겠답니다. 옥상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자 너무 무서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떨리더랍니다. 마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풀썩 주저앉았는데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계단 아래쪽을 보니까 누군가 올라오듯이 그림자가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애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림자가 계속 커지면서 앞쪽으로 다가오자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쳐주더라더군요.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은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뒤로 뒷걸음질 쳐지는데 솔직히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고. 무언가 허리에 툭 걸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몸이 벌써 옥상 난간에 부딪힌 거랍니다.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때 무심코 아래쪽을 보니까 시커먼 어둠이 쫙 깔려있는 것이 정말 무서웠답니다. 다시 몸을 틀려고 하니까 뭔가 등쪽에서 꽉 움켜진 것처럼 정말 꼼짝도 못하겠더라더군요. 정말 자신은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마치 주위 공기가 자신을 꽉 움켜진 것처럼 막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몸이 뒤로 확 당겨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당겼기 때문이죠. 그 다음 긴장이 풀려서인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개건달과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구 베란다에 서 있는데 바로 안쪽이 여학생 화장실입니다. 개건달이 문을 열고 여자 화장실 쪽을 보는데 여학생 둘이서 조잘조잘대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서고 있더군요. 개건달은 고개를 한번 가로저으며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넘버투는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고 도대체 뭔 일이고 봐라 귀신신 놈아 뭐라 말해봐라. 저는 무어라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렇게 다시 화요일 수요일 날짜는 가는데 넘버투는 식욕도 없고 애가 헬쓱해져가는 것 같고 저녁엔 야간 학습은 절대로 안 하고 나갑니다. 저와 개건달은 애써서 그때 일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간이 좀 흘러가서 당구치고 술 먹고 하는 바람에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개건달도 좀 뜸해지고 저와 넘버투랑 거의 붙어다녔죠. 아니, 넘버투가 제 곁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저와 같이 갔고요. 밥 먹고 학원 생활은 거의 저와 같이 움직였죠.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꼭 저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자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열외 없이 저는 야간 학습을 해야 했죠. 저와 넘버투는 그날 이후로 절대로 옥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딱 3일 전입니다. 너무 열공을 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넘버투도 그렇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죽어라 책만 받아 있습니다. 한참을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넘버투가 쿡 찌르더군요. 와! 야, 화장실 가자. 마침 담배도 한 대 생각나고 해서 같이 나섰습니다. 화장실을 일보고 둘이 베란다에 나와 담배 한 꼬발이 때렸죠. 이쪽 베란다는 남자 화장실 쪽, 그러니까 건물 뒤쪽에 있는 베란다고 먼저 본 베란다는 여학생 화장실 쪽 건물 앞쪽입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총총 빛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 참 밝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무거운 물체가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저와 넘버투는 베란다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뭔가가 있는 듯 보였는데 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거운 물체가 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금 뒤 손전등 불빛이 흔들거리며 수위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그림도 다음 편의 복선에 해당합니다. 한번 유추해서 보세요. 먼저 본 시멘트 포대의 그림의 이유는 계속 들어보시면 알고요. 아무튼 시멘트 포대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이므로 재등장하게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야기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저씨가 두툼한 포대자루를 비추더니 위쪽을 올려다보시더군요. 저와 넘버투는 그 포대자루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도 있고 그 밑에 모래를 담은 포대기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무거워서 혼자 들기 버거울 정도의 무게죠. 그게 떨어졌던 겁니다.
저와 넘버2는 섬찟했습니다. 막 수희 아저씨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 네 한번 가서 보고 올게. 니는 교실에 들어가 있어라. 가지 말라는 넘버2의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막 아저씨를 따라서 잡아서 올라가는데 아저씨는 뒤를 흘깃하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옥상 위에서 누가 포대기 던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죠. 아저씨는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움직이시더니만 옥상 가는 문 앞에 서서는 있긴 누가 있다 그러노? 옥상 문 잠궈놨는데. 아저씨는 상당히 긴장한 듯한 느낌이었고 사실 저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열쇠로 문 따고 옥상 위로 나왔습니다. 저도 바로 따라 나왔죠. 조심해라. 그걸 밟지 말고. 보니까 바닥 여기저기 시멘트를 발라놓았더군요. 오늘 오후 6시쯤에 옥상에 시멘트 공사하고 애들이 밟을까봐 굳을 때까지 문을 잠궈놓은 거였습니다. 즉, 그때가 9시가 넘었으니 오늘 오후 6시 이후엔 아무도 옥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포대기는 옥상 앞쪽에 있는 송풍구 아래에 놓여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가는 모래선이 쭉 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즉, 누군가가 포대기를 들고 옮겼을 경우에 모래가 새어나와서 선처럼 길게 생긴 것이죠. 그 선이 송풍구에서 가로질러 옥상 뒤편까지 쭉 흘러져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애가 있던 그 자리까지 모래선이, 아저씨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서 모래선이 반짝거리는데 어찌나 섬뜩하던지. 아저씨와 저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두 사람 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시고 옥상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말끝을 흐렸죠. 누가 애 시멘트 포대 올려나갖고 저절로 떨어졌는 것 같다. 에? 시멘트 포대요. 모래 포대기 아니고요. 넌 모래 포대기? 아니요, 시멘트 포대기가 떨어졌어. 반쯤 든 게. 아까 일꾼들이 공사 마치고 여다 시멘트 포대기를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 무게중심이 쏠려가 떨어진 모양이야. 아니 그럼 이 모래수는 뭡니까? 송풍구 밑에 무슨 모래 포대기는요? 아마 공사하는 인부들이 모래 잘라 썼나 보지. 니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맞나?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좀 이상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는 다시 한번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참, 저번에 여가 사람 떨어진 것 같다고 한 녀석이지? 아저씨가 문득 담배를 한 대 꺼내 드시더니 한숨을 내쉽니다. 예전에 여기서 5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참, 자만하였는데. 그때도 아마 이맘때쯤이었나.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호기심으로 들으려는 찰나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또각또각하며 들리더군요. 뭐랄까, 마치 밑창이 매우 딱딱한 구두굽 소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이하게 그 구두굽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아마 옥상에 잠긴 것을 모르고 누군가 올라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올라옵니다. 응? 그래, 그만 내려가자.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찰나였는데 너무 아쉬워서 아저씨하고 막 옥상문 앞에 왔는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담배를 놓고 왔네. 아까 그 자리에서 담배 피실 때 난간에 두고 오셨나 보네요. 갑자기 담배를 가지러 코너를 돌아서 가십니다. 저는 옥상 출입구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신경 쓰이는 구두굽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또각또각, 침착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걷는 소리 같아서 말이죠. 어떤 놈이 올라오나 궁금했거든요. 그 소리가 막 바로 앞까지 올라온 것 같았고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귀신 같게도 그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계단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쭈뼛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이 후들후들. 그 순간 계단 아래쪽 코너에서 뭔가 시커먼 게 찰랑. 저는 잠시 잘못 본 건가 했나. 사람 머리카락 같기도 했고 아무튼 너무 떨려서 온몸이 경직된 듯 꼼짝달싹도 못했죠. 뭐하노? 아저씨의 한마디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와 봤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을 넘버2랑 이야기하고 넘버2는 더욱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거하게 한잔했죠. 그때는 학원별로 자체 평가 시험이 항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물론 학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학원 생활도 별탈 없이 지났습니다. 국사 시간대였죠. 한참 열공 중에 우연하게 역사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사와 세계사는 거의 박사 수준이었거든요. 국사, 세계사를 시험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기워했었는지 모릅니다. 영수는 죽음일지라도 다른 과목은 환상이었거든요. 막 역사 시간에 어찌어찌 막 토론이 벌어졌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럼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보자 라고까지 번졌습니다. 저희 학원하고 시청 도서관이 바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뭐 시험 문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있긴 했는데 우리 국사 선생님이 성격이 워낙에 호탕하셔서 또 그리고 그 문제의 발단이 저였던 관계로 정규 수업을 마치고 국사 선생님과 넘버2와 함께 시청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때 개건달이 오는 바람에 같이 가게 되었죠. 도서관에 들어서서 자료를 찾아 메모하고 막 분주했었는데 개건달은 할 일이 없었는지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료 찾고 이제 다 끝나갈 무렵 개건달이 무언가 두툼한 종이 뭉텅이를 낑낑대고 들고 옵니다. 아, 너희들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넘버2랑 저랑 개건달이 내민 것을 보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팩션의 실화 이야기 학원 이야기 4부 땡땡 학원 옥상에서 김모모양 투신 자살. 그러니까 건다리가 들고 온 것은 저희 지역 주간신문으로서 1년 단위로 주요 기사란을 철해놓은 신문 자료집이었습니다. 이 녀석 저번에 수희 아저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용케 날짜 찾아가며 그 사건을 찾아냈나 봅니다. 넘버2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기사 내용을 한자 한자 빠뜨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자살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성적 비관, 그리고 따돌림이라든지 뭐 그런 핵심 내용은 없고 보통적인 기사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사에는 두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녀의 생전 학생 사진 한 장과 자살한 그 옥상 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옥상 사진과 짜집기로 한 장의 사진이 더 끼어 있었는데 앞코가 둥그스름하고 조금 높은 정장형 검은색 구두 사진입니다. 옛날에 유행한 신발이었는데 조금 특징이 있는 구두였죠. 그리고 유서라는 단어와 그 구두를 벗어놓고 투신했다라고 짤막하게 쓰여 있었죠. 유서의 내용은 무슨 비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사실이 현실이 드러나자 모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구두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수희 아저씨와 옥상에 있을 때 들렸던 그 구두 소리. 순간 직감할 수 있었죠. 한참을 멍하니 있던 우리들은 일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국사 선생님에겐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날은 머리도 멍해져서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들을 했죠.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왜? 무엇 때문에?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애가 다시 나타났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다시 학원 생활로 복귀한 우리들. 그때 한창 열공 중이었습니다. 잠시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있잖아. 그 소리 들었나? 요즘에 소문이 하나 났는데. 뭔데? 야, 혹시 그 구두 소리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닌가? 맞다. 니도 그 소리 들었나? 옆반에 한 학생은 혼자 마지막에 교실 나섰는데 복도 끝에서 그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 아, 그뿐만이 아니대.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도 그 소리 들렸다고 하더라. 아, 도대체 누구? 요즘 구두 신는 사람이 어딨노? 다 운동하지?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데 구두 소리가 들린다고 학원에서 점차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더군요. 원래 이런 소문들은 살이 붙고 허풍이 가미돼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여러가지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일주일 만에 시들시들해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이제 대입시험이 별로 남지 않아서인지 야간 자율학습은 필히해야 했죠. 그날 마침 넘버2가 심하게 몸살이 걸려 일찍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나. 저는 담배 한 대를 피려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하고 그랬습니다. 날씨는 아직 춥지 않을 정도로 어중간한 가을 날씨였죠.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옥상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저하고 3명이 올라왔는데 도합 한 6-7명 정도 있었죠. 먼저 번에 시멘트가 잘 굳어져 옥상은 깨끗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옥상 출입구 근처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 뽑아 손에 들고 담배 한 대 피며 슬슬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에 넘버2 때문에 아저씨와 그때 올라와 본 이후로 처음 옥상에 올라왔던 거였습니다. 옥상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제가 송풍구 쪽을 보니 모래가 채워진 마대포대가 놓여있더군요. 그때 없어진 것을 알고 새로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애가 서 있던 자리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힐끗 돌아보니 두서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 가시꽃 내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서히 그 문제의 장소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래를 슬쩍 보니 시커먼 어둠이 쫙 깔려 있더군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며 심호흡하며 왜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훌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또한 왜 라는 호기심도 떠올랐습니다. 한참 커피를 다 마시고 담배 한 대 더 피고 빈 커피잔에 꽁초를 비벼 끄고 있었는데 뒷덜미가 시큰한 게 기분이 찌리하더라 이겁니다. 휙 돌아보았더니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어라 하는 생각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니 그새 있던 아이들이 다 내려갔나 봅니다.
출입구 앞쪽으로 걸어왔는데 문이 닫혀있더군요. 막 손잡이를 움켜쥐려고 손을 뻗었는데 또깍 또깍 구두음이 들렸습니다. 아씨, 저 황당하고 짜증이 나고 또한 오금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귀에는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아실까요? 온몸의 피가 머리 쪽으로 솟구치는 그런 느낌. 서 있을 수조차 버거웠고 온몸이 한겨울 한기에 점령당한 듯이 오들오들 떨려왔습니다. 솔직히 괄약근을 조절할 힘도 풀리는 듯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정신줄 놓으면 부끄럽게도 오줌 쌀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올라왔나 하는 후회가 가슴을 저미도록 후벼파더군요. 도대체 저 소리는 뭐고, 누가 구두 신고 야밤에 복도를 걸어댕기나. 속으로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마구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분에 머리칼이 쭈뼛해져 옵니다. 또깍 또깍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할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이대로 밀고 들어갈까, 아니면 버티고 있을까,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가지? 이 좁은 옥상에서 내려갈 길은 여기뿐인데.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넘버2가 막 울었을 때 바로 이 느낌이었을 겁니다. 입술이 바짝 타고 피가 마구 몰립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어서 떨고 있는지 서 있는지조차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순간 망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구두소리가 코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발로 밀어찼습니다. 얼떨결에 온 힘을 다 실어쳤는데 밖에서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즉 안에서 밀어서 여는 문이었었죠. 쾅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더니 통증이 쫙 밀려왔습니다. 그리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더군요. 야 이 개새끼야! 저는 순간 욕을 내뱉으며 있는 힘껏 문 손잡이를 잡고 확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공간, 빈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계단을 뛰쳐내려왔죠. 교실까지 직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교실로 뛰어들자 남아있던 애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다들 놀라서 저를 쳐다봅니다. 말이 아니었죠. 이마에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내쉬고 진정이 되자 소변이 마구 마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남자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무 긴장했는지 방광의 근육이 놀라서 조금 센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거기 있어 보세요. 그냥 쌉니다. 복도 끝을 돌아가는데 어찌 그리 긴 것인지. 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리현상이 모든 것을 압도하더군요. 공포도 말입니다. 자크를 내리자마자 막 쏟아집니다. 쪽팔리게 팬티도 조금 젖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왔는데 공부가 될 일이 만무하겠죠. 야간 자율학습은 10시쯤에 끝납니다. 저는 끝나기 무섭게 총알같이 튀어나왔죠. 그런데 그때 저를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원 입구 왼쪽에 수유 아저씨가 근무하는 조그만 룸이 있거든요. 삼면이 유리창으로 둘러서 쳐져 있죠. 아저씨는 거기서 조그만 TV로 연속극인가 뭔가를 보고 계셨고 제 눈이 간 곳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메모지와 노트, 그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검은색 구두. 하, 그 구두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봤던 사진 속의 그 구두. 말씀드렸죠. 디자인이 앞코가 불쑥하고 둥그스름해서 특이하다고. 요즘 그런 구두를 아무도 신지 않는 거라고. 대번에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희 아저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아저씨께선 깜짝 놀라 TV를 보시다 말고 저를 돌아봅니다. 아저씨, 저 구두요. 저 구두 알고 계시죠? 그 구두 맞죠? 아저씨는 한참 멍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놀라서 벌떡 일어서시더군요. 에? 아니 네가 이 구두를 어떻게 하나? 아저씨는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의 구두가 왜 아저씨 책상 위에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진정시키고는 아저씨도 답답하신지 한숨을 푹 내시더니 애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다음은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저씨의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번에 딸의 기일인데 마누라가 딸 물건을 모두 없애버려서 뭔가 딸의 물건을 찾다가 생각이 나서 그때 경찰 수사 끝나고 그 구두 아직 버리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이번 기일 때 그 구두나 들고 가서 보내줄란다 하시더랍니다. 마침 잊고 있었다가 생각해보니 오래된 사물함 상자 속에서 그 구두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군요. 그때 경찰 수사가 끝나고 자살로 판가름이 났고 구두를 수희 아저씨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의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미처 구두를 돌려주지 못했던 거고요. 그때 경찰도 혹시라도 모르니 버리지 말라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전에 시멘트 공사한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라더군요.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요. 수희 아저씨가 옥상 미장 공사를 해야 돼서 그 친구분께 슬쩍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누가 자기 딸이 자살한 곳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치만 그의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고 미장을 해주셨고요. 그럼 그때 구두 주실지 왜 안 주셨냐고 물어봤더니 구두 가져가면 마누라 애간장만 더 태운다고 보관하고 있으면 딸의 기일날 잠시 들려 찾아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책상 위에 그 구두를 놓아둔 것이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에 메아리 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해드렸죠. 어찌해서 그 구두를 알게 되었으며 학원의 구두 소리 소문하며 제가 겪었던 일하며 모든 것이 아저씨가 사물함에서 그 구두를 꺼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대충 시간대를 맞추어 보니 딱 들어맞더라고요. 아저씨 전화 받은 지가 제가 처음 그에 목격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후다닥거리며 책상 안쪽에서 먼지 덮인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보니까 그 구두가 들어있던 상자네요. 아저씨가 황급히 그 구두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아, 이거 생각났다. 아,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친구의 따님분이 죽고 화장할 때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그 구두를 돌려주려고 들고 가셨다는군요. 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태우잖아요. 그때 그 화장터에서 돌아가신 분 물건만 따로 태워주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 구두를 그때 태우시는 분한테 드렸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태우면 섭외할까봐 다시 돌려달라고 했대요. 경찰도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었고요.
그때 물건 태우던 아주머니, 아마 그의 친척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죽은 사람 물건은 뭐하러 되돌려받으라고 하나? 기념으로 보관할 텐가? 하시며 상자를 건네주시더랍니다. 안 태우고 보관할 거면 이 상자에 넣어두라고 하시면서요. 그 상자의 밑바닥엔 부적 같은 것이 붙어있더랍니다. 정말 보니까 빗발엔 낡은 부적이 보이네요. 아저씨는 서둘러서 구두를 상자에 넣으시고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학원 이미지 버린다고요. 너무 황당하네요. 저 가만히 숨 고르게 하고 다시 물었죠. 아저씨, 그게 왜 자살했는지 짐작은 하시죠?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는 아십니까? 아저씨는 버럭 하시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저는 그렇게 나와서 허무하게 집으로 갔죠. 등 뒤에 식은 땀이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다음 편에 결말을 낼까 합니다. 뭐 사실 결말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사 사는 이야기일 뿐인데 제가 너무 포장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죠. 다 인간사 사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데 말이죠. 백션의 실화 이야기 5부 완결편. 오래된 기억의 잔재들을 끌어모아서 쓰다 보니 약간씩 어눌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도 십수년 전 이야기라서 기억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며 재미삼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넘버2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몸이 아파서 일찍 간다고 나갔는데 심하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전화 걸어본다고 하더군요. 개건달도 연락이 없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한번 넣어봤습니다. 넘버2 어머니, 저 귀신 씨놈입니다. 넘버2 있습니까? 응? 걔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고 넘버2 학원 아이가? 저 잠시 학원 안 나갔습니다. 혹시 넘버2 들어오면 연락 주이소. 이 쉐리, 몸 아프다고 한 거 말짱 거짓말이네요. 집에는 학원 간다고 나온 소리 어디 갔을까요? 그 뒤에 넘버2가 건달이랑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뭐고? 네 무슨 문제 있나? 봐라, 여기선 집중이 안 된다. 이 학원 그만둘 기다. 난 딴 데로 옮길 기다. 이제 불알차고 그딴 것 좀 당했다고 무슨 소리고? 네는 모른다. 내사 얼마나 집중이 안 되는지. 공부 뭐 하겠다 아이가? 마 이참에 니도 학원 옮기자. 이런 학원에 뭐하러 남아있노? 봐라, 그 가시난가 뭔가 대충 감 잡았대. 내 입은에 꼭 밝히고 말기라. 니는 무신 무당쯤 되는 걸로 착각하나? 뭘 밝힐 낀데?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다. 건달이도 학원 옮기는 거 찬성했고. 마, 옮기든 말든 니 뜻대로 해라. 무신 자식이 그만 일로 겁먹고 지랄이고 지랄이.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넘버2는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 기분에 뿌리쳤는지. 개건달이 가끔 들러 그놈아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 말해줍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의 생각에 공부도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얼마 전 간이 쪽지 시험을 봤는데 국사도 세 문제나 틀리고 세계사는 네 문제 틀리고 생물도 지구과학도 틀린 문제는 자세히 보니 질문을 똑바로 집중해서 읽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멍한 기분 속에 생활했습니다. 친구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입시라는 지옥보다 지금 내 생활이 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가 집중이 안 돼서 말이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화요일 저녁 7시쯤이었나? 교실에 남아서 뒤집어 자고 있었는데 우당탕거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먹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갔습니다. 사람 떨어졌대! 전 정말 놀랐습니다. 학생들 우왕좌왕 난리였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베란다를 통해서 뒤편으로 뛰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생 하나가 완전히 엎어져 있더군요. 야, 어디서 떨어졌노? 사람들이 그 애를 둘러싸고 우왕좌왕거리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라! 신고! 앰뷸런스 불러라! 얼마 뒤에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애 싣고 나갔습니다. 남학생인데 손이랑 고개를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많이 다치긴 했지만 죽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3층에서 떨어졌답니다. 3층 교실 창문에서 애가 갑자기 상체가 뒤로 쏠리더니 그냥 떨어져 버렸답니다. 아, 저는 옥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죠. 그때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떨어진 애가 우리 반이라더나? 그 남모모이? 저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같이 당구도 몇 번 쳤고 그리 친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좀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요. 술도 같이 먹었던 그 친구였는데 아니 그놈아가 그 반에 못 들어갔노? 아 모르지. 그 반에 친구가 있어 간 거겠지. 순간 뭔가 번뜩 스치는 것이 있어 그 반에 가보았습니다. 벌써 그 애가 떨어진 곳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 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죠. 그 자리 수직으로 일직선을 올리면 바로 그 여자애가 옥상에서 투신했던 곳입니다. 정확히. 저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진학 상담하러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부르신 거겠죠. 그때가 벌써 10월을 넘어섰었거든요. 이제 몇 달 뒤면 대입 시험이라서요. 뭐 요즘 못담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노? 뭐 걱정거리 있나?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 중에 다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을 부르시더군요. 잠깐만 여기 있어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선생님의 책상에 올려진 서류 비슷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떨어졌던 남땡땡이 관련된 서류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랑 몇 가지가 보여 무심코 보았는데 가족사항이 보이더군요. 부모님의 형제지간. 형이 남 아무개이고 그놈은 둘째 막내. 선생님의 학원 생활평도 써 있었는데 활달하고 걱정이 없던 애라고 몇 자 적혀 있고 뭐 아마 학생이 3층에서 떨어졌으니 혹시 경찰이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테죠. 그때 작성해 놓으신 것 같네요. 다행히 그 친구는 뼈만 몇 개 부러지고 크게 이상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3층에서 떨어지고 그만하기가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어떤 사람은 2층에서 떨어지고도 죽는 판인데 정말 재수가 좋은 녀석입니다. 학원이 입시가 다가오자 많이 어수선해지기도 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개건달과 함께 넘버2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보고 헬쓱해졌다고 학원 때리치우라고 난리입니다. 술을 마셔도 옛날처럼 그런 기분이 안 납니다. 뭐 건달이야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저와 넘버2는 대학 입시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을 때였거든요. 대충 술을 마셨는데
유독 그날따라 취기가 심하게 오르더군요. 집에 가려다가 기분도 그렇고 해서 다시 우리 학원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혼자 있기도 싫고 해서.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훌쩍 넘어서 학원 문 닫을 시간이었는데 보통 수희 아저씨 판단하에 11시나 뭐 그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야, 네 먹고! 수희 아저씨가 잡습니다. 또 네가? 정말 징글맞다 정말.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그리고 수희 아저씨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커피를 한 잔 태워줍니다. 아저씨, 저때 그 구두 친구분이 가져가셨습니까? 응? 아, 글쎄 가져간다고 하더만 연락이 없네. 그의 기일은 벌써 지나갔을 낀데. 저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아저씨, 정말 그때 그의 왜 자살했습니까? 이번에 아저씨께선 화를 내지 않으시더군요. 마, 그래 알고 싶다 뭐. 다만 한번 듣고 잊어보라. 내사 기약도 하기 싫은 친구 녀석 가족 사이인데 난들 말하고 싶겠나 하시면서. 일단 수희 아저씨가 왜 그 사건을 잘 아시나 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수희 아저씨였고 그 애가 떨어진 시신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었고 그의 아버지와 친구분의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녀 그때 경찰 조사 보고서도 보고 하셔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딴 게 아니더군요. 성적 비관 자살? 집단 따돌림? 아닙니다. 어떤 개 시팡놈 새끼 때문이더군요. 그 쉘이 졸 바람둥이의 거만 덩어리였고 소문이 안 좋았던 놈이었는데 재수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좋아했었고 급진전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애는 너무 순진하고 수줍음이 많은 착실한 애였는데 몹쓸놈한테 걸려서 뭐 요즘 흔히 말하죠. 작업 걸어서 한번 자고 버리고 뭐 그런 애들이요. 그때도 그런 걸 좋아하는 놈팽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순진하게 순정을 다 바쳐 좋아했는데 그 시팡놈 쉐리는 가지고 놀다가 버린 거였습니다. 왜 그리 순진하고 착한 여자들은 그런 개같은 쉐리만 좋아한답니까? 이 쉐리 실컷 갖고 놀다가 애가 임신하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학원 그만두고 잠적해버렸다는군요. 그 시절 그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임신도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리 불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그 시팍쉘이 그 개 날라리 날건달이 뭐가 좋다고. 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고 죽고 싶었겠죠. 그 시절에 유산도 쉽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님 동의서다 뭐다 해서 다 받아서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자긴 죽어도 그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겠죠. 아버지는 미장일 하시는 분이셨고 집에서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것이 자살이었겠죠. 학원 간다고 집을 나서서는 그날 학원 옥상에서 투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그 구두를 벗어놓고서는. 한데 그 구두에 관한 사연도 있더군요. 그 시팍쉐리한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시팍쉐리. 경찰 조서에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 쉐리가 경찰 조서에서 그렇게 말했겠죠. 어차피 그의 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경찰이 그놈 새끼 추궁한 거겠지만 자살이라 뭐 그놈만은 처벌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 시팍쉐리.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허무함 반, 안타까움 반. 허무한 것은 그의 전모를 다 알아버린 것이고 안타까움이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숨 한번 내쉬고 있었을 때
아, 여전에 추락사고 난 그놈아도 성씨가 남시더만. 제 두 눈에서 불똥이 튕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섰죠. 아저씨, 혹시 그 쉘의 이름이 남 암흑이 아닙니까? 그래, 내가 어찌 그 이름을 잊었고. 맞다. 근데 니는 어찌 알았노? 이런 우연이. 아니, 기막힌 일이. 그 슈팍 쉐리가 그놈아 형님이네요. 일전에 떨어진 남땡땡이 형, 남아무개. 아, 이거 일락했구만. 정말이구만. 제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넘버투랑 그 일을 처음 본 순간 옥상에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남땡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버투가 혼자 옥상에 올라갔던 그날도 그때 우리 반에 남아있는 학생 중에 그때도 남땡땡이가 있었고요. 시멘트 포대가 떨어진 날 그의 아버지가 시멘트 미장하시는 분이었는데 만약 그 포대에 떨어진 각도에 누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면. 남땡땡이는 그 반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자주 놀러가곤 했었고요. 그 친구 자리가 바로 그 애가 떨어진 곳의 일직선 상 위였습니다. 그리고 남땡땡이 그 자리에서 며칠 전에 떨어졌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사고 때문에 한 달 이상 병원에 누워있어야 하니 제 머릿속에 모터가 달린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저씨가 구두를 꺼내놓던 시점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그날 아저씨에게 제가 정리한 사실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아저씨께서도 몹시 당황해하시면서도 부정은 못하시더군요. 아저씨, 되도록 빨리 이 구두 처분해버리죠. 친구분한테 한번 연락해보시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 불길합니다, 정말. 아저씨도 제 말을 무시 못하시곤 알았다고 하십니다. 다음날 아저씨에게 들렸더니 친구분이 필요 없다고 처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날 아저씨와 저는 그 애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 구두 올려놓고 향 세자루 피우고 휘발유 약간 뿌려서 태웠습니다. 오리지널 가죽이 아니고 싸구려 인조 가죽이라 태울 때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마치 원한이 타오르듯이 끔찍하게 타오르더군요. 아마 그 애가 그 원수 같은 녀석의 동생을 보고는 복수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전 그 이후에도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애가 그래도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지는군요. 그런 구두 정도 태웠다고 그 아이의 사무치는 원한이 풀릴 수 있었을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봅니다. 순수함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동조가 되고 그냥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좋은 사람. 가슴이 벅차고 뿌듯한 그런 사랑을 왜 하지 못하고 그저 작업 걸고 원나잇 쾌락에 찌들어 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짓이라는 걸. 요즘 많은 미혼모의 임신과 낙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한 번씩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남성이라면 그런 쾌락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지, 심지어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는지. 어제 나이트 가서 한 건 했어. 어제 작업 거라서 원나잇 했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죠. 과연 그게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소재가 될런지 아이러니컬하네요. 가끔씩은 순수함을 바라보는 모습과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쾌락에만 목매어야 하는지 그런 삶이 싫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순수함에 젖어봄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즐기면 그뿐이라는 원나잇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런 남성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여성이 있으니 당연히 그런 남성도 있겠죠. 다만 남성 입장에선 진정 사람 가리고 작업 좀 걸어야지. 쓰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하튼 남 인생 조지는 짓은 좀 삼가합시다. 그리고 남 아무개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지 궁금합니다. 그 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동생이 그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실에서 창문이 사람이 그리 쉽게 넘어질 그런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뛰어내리려고 몸을 창문 너머로 빼지 않는 이상 사람이 떨어질 구조는 아닙니다. 혹시 친구와 장난치다가 중심을 잃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난간도 아니고. 참 뭐라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복수라면 동생이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행운인 건지 뭐가 도왔는지 3층에서 떨어지고도 그 정도로 멀쩡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우연히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존재가 당겼을까요? 후기입니다. 학원에서 추락한 남땡땡군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도 더 이상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넘버2는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건달은 이제 군대 갈까 말까 껄떡대고 있었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10월달까지만 다니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학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다 거짓말하고 독서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오락실에 빠져 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넘버2가 학원 옮기자고 제안했을 때 그냥 미련 버리고 같이 갔으면 대학에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참한 삼수 생활을 했습니다. 아,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었죠. 그때 그 사건의 오리지널 내용은 수유 아저씨랑 저랑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의 숨기고 싶은 가족사를 마구 떠들어도 좋을 건 없겠죠. 물론 넘버2나 개건달에게도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모르겠죠. 그런 비참한 사실을 알아보려고 파헤친 저도 한심하고 그것 때문에 1년을 더 방황하게 생겼으니까요. 자, 학원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정말 그때의 기억으로는 썩 좋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때 넘버2와 같이 학원 옮길 걸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합니다. 뭐에 씌었는지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말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1년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렸으니 이런 이야기 하려니 입이 마르네요. 이런 거 그죠. 쓴 쇠주 한 장 착 걸치고 걸쭉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상한 경험들과 환경들 지금 이야기하는 학원 시절과 더불어 대학 시절 때는 두 번 정도 남들이 많이 듣고 겪는 군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네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몇 번 더 아직 어떤 일이 진행 중일지 모르지만 대학 시절의 에피소드는 간단히 쓸 예정이고요. 진짜 감추어둔 초특급 울트라 아이템은 나중에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쇠주 한 잔 걸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 추억거리에 완결되면 누구 기념으로 쇠주 한 잔 쏴주세요.